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죠. 병원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무슨 의원, 종합병원, 뭐 무슨 병원, 전문병원 뭐 해서 여러 가지 병원이 있게 되죠.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린 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소아과라든지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동네 병원 위주로 보통은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가 안 좋다든지 목이 갑자기 어디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뭐 이런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손가락 끝하고 발가락 끝이 다 따끔거려요. 따끔거리고 종아리가 양쪽이 애려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과를 가야 할까요? 정형외과요? 신경외과? 흉부외과?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종아리가 애리니까 종아리 애린 거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통 보게 됩니다. 가서 뭐 검사도 하고 뭐 허리랑 다 찍어보고 해서 아 이거 허리랑 이런 거 이상 없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증상이 있어서 우리과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때문인가? 그래서 이제 또 하지정맥류도 이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하지정맥류도 또 잘하는 병원을 또 수소문해 가지고 그 병원 가서 또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검사를 쭉 하죠. 하고 하지정맥류하고는 별로 관련 없어 보입니다. 하는 얘기를 또 듣게 되면 또 집에 와서 또 신경과 가서 또 신경 검사를 또 가서 또 찾아가서 또 해보게 되고 또 아니다 그러면 그럼 내과인가? 그것도 내과도 또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에는 동네 병원을 쇼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저는 종합병원을 권유합니다. 종합병원에는 모든 과들이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종합병원을 가신다 그러면 다리가 저리니까 뭐 신경과를 먼저 봤다 그러면 신경과에서 뭐 필요한 검사 같은 거를 할거 아닙니까? 하고 진료를 보고 해서 신경과 문제가 아니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뭐 정형외과로 옮겨준다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또그 전에 신경과에서 검사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뭐 한두 가지 더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내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내과로 또 옮겨가지고 내과에서 다른 검사 거기 참조해서 기존에 있던 검사를 참조해서 또 검사를 해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즉 다시 말하면 환자는 본인의 증상만 얘기하면 되고 종합병원인 시스템이 알아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물론 종합병원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대기 시간이 길다든지 뭐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다소 불친절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알아서 환자 본인이 과를 다 알아가지고 무슨 과 정형외과 가서 진료보고 신경외과 가서 진료보고 뭐 신경과 뭐 정신과까지 이렇게 가서 따로따로 진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리고 비용 이 중복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면에서는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암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같은 뭐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물론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과를 정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합병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